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주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. 노동계는 안전이 강화될 거라며 환영하고 있는데요. 반대로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준비가 덜 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어떤 점들이 우려되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. 손은민 기자입니다.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대구와 경북에 10만여 곳입니다. 상시 근로자 5인에서 49인 사업장 9만여 곳이 지난 주말부터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며 10배가량 늘었습니다. 여기에다 공사비 50억 원이 안 되는 비교적 작은 건설 현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.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 지켜야 하고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.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.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30건 가운데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수사 중인 건 44건, 33%뿐입니다. 중대재해 위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훨씬 큰 만큼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겁니다.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 적용을 더 미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.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차피 뭐 두 번 연장을 했다 가는데 뭐 그 사실은 들었지만은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. 솔직히 그 매출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. 준비가 안 된 영세 업체들이 직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거나 임시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고 사업장을 쪼갤 수 있어 일자리만 더 열악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. 준비가 안 된 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구 경북 지역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감독관은 현재 11명. 다음 달부터 4명 더 늘어나는데 업무량은 두세 배 많아질 걸로 예상돼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. 또 노동부는 4월 말까지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 산업안전대진단을 합니다. 하지만 사업주가 자가진단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.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자리 잡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